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가 이렇게 64만 2천 원까지 급등을 했고, 또 에코프로 BM도 이제 29만 원을 돌파하면서 그렇게 노래노래를 불렀던 27만 원 중심선을 돌파하니까 오늘 7%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자, 어디까지 또 급등할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매도 시점에 대한 얘기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돈 벌 수 있는 찬스가 한 게 왔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주식에서 삼양주 특별반 회원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돈 벌 수 있는 찬스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만큼 중요한 거니까 요거 1분만 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I 세상에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하늘을 찌르죠. 예, 오늘도 폭등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AI 세상이 지금 다가왔는데 여기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방대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컴퓨터를 돌리기 위한 게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예요. GPU. 그런데 이 GPU를 엔비디아가 전 세계 GPU의 9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GPU를 만들기 위한 게 바로 SK하이닉스의 이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이라는 반도체가 필요해요. 요 HBM을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을 하는 데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도 HBM에서 밀려서 그동안 주가도 못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지금 20만원을 바라볼 만큼 훨훨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 바로 4일 전에 삼성전자의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잭슨 황, 엔비디아의 CEO 잭슨 황이 지금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 HBM을 테스트 중에 있다. 곧 삼성전자도 불러준다.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게 돈 벌 수 있는 개냐? 자, 여러분,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SK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어떤 게 급등을 했습니까? 바로 SK하이닉스향 반도체입니다. 자, 바로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그 외에 SK향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한미반도체가 300%, 제주반도체가 700%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게 되면 또 엔비디아에서 HBM에도 삼성전자 반도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삼성전자를 엔비디아가 불러줬을 때 비로소 삼성전자는 꽃이 되었다. 자,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면 바로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제주반도체 같은 삼성전자향 반도체가 바로 주력주로 또 한 번 크게 올라갈 때가 됐다. 이때 기회가 왔기 때문에 홍주식 삼성전자향 주도주 특별반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자, 여기를 집중해서 보시면 2월 19일 날도 한미반도체를 이렇게 71,500원에 요때도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를 71,500원에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요렇게 71,500원이 다음날 딱 옵니다. 자, 그리고 나가지고 어떻게요? 폭발적인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자, 거의 70%가 넘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주반도체요. 제주반도체도 17,570원에 딱 찍어서 말씀드리죠. 자, 요날이 바로 요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7,500원이 오고 자, 여기서 또 한번 예, 더블치기가 나옵니다. 거의 2배,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 랠리가 나와줍니다. 자, 그리고 또 제주반도체를 23,300원에 또 합니다. 그때가 어때요? 요때요. 최저점에서 딱 매수해서 40%의 급등이 나와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주도주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자, 제2의 한미반도체, 제2의 제주반도체가 삼성전자향 반도체 주력주 반에
주력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회원 가입, 회원 가입이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초보자분들, 또 삼성전자를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 자, 이것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또 삼성전자로 수익을 못 내신 분들, 삼성전자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삼성전자 향 반도체,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다시 봅니다. 자, 요렇게 에코프로가 64만 2천원까지 또 오늘 급등을 해줬습니다. 자, 전일에도 에코프로가 자 5% 가까이 올랐고, 또 오늘도 2% 3% 가까이 올랐고, 지금 어때요? 이제는 이평선이 요봐요. 요 선이 5일선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선이 5, 10, 20, 60 완전 정별로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횡보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상방으로 꺾이는지 하방으로 내려가는지 요걸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지금 상방으로 요렇게 지금 돌려서 올라가고 있고, 자, 이제는 이 눈앞에 이게 보입니다. 바로 뭐가 보여요? 요 회색선이요. 요게 121선이잖아요. 121선이 이제 요렇게 다 보입니다. 자, 121선이 66만원까지 다 내려왔어요. 지금 오늘 고점이 65만원입니다. 거의 121선을 다가왔다고 봐야 되고, 121선과의 이격도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121선을 돌파한다고 한들 아무런 이상한 차트가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차트 모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21선이 바로 이제 여기 앞에 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쵸? 이게 이 61선 여기서 이봐요. 이게 61선 여기서는 이게 여기 있었죠. 근데 주가가 21선이 여기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이나 올라가야지 되니까 어때요? 거기까지 힘들게 막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라갔더니 윗꼬리 달고 쭉 떨어져가지고 밑에까지 다시 쭉 떨어지잖아. 근데 이평선의 이격이 좁아진 상태. 자, 121선하고, 그죠? 지금 21선하고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예, 주가하고는 지금 거의 한 1-2% 정도, 1-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이 121선을 이제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횡보를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상방으로 돌렸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 추세는 상방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렸으면은 아, 이게 또 내렸으니까 또 어디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온 때를 기다려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자, 이평선이 완전 정비열로 되면서 주가가 따라가면은 자,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되죠. 121선이 또 요렇게 살짝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캔들이 요렇게 이제 만나져요. 예. 만나면은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예. 121선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요렇게 살짝 예. 요런 식으로 조정이 살짝 나왔다가 뭐 이틀 동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 크게 조정 나올 일은 없고, 혹은 살짝 조정 나오는 듯 하다가 5장에 끌어올려가지고 양봉으로 냅다 양봉으로 여기서 말아올리면서 121선은 이렇게 빡 하고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돌파가 121선을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죠?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위에 이평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조정을 받고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쌍바닥 끌면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예,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1선을 돌파한다고 한들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또한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길잖아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길면 길수록 매집 현황이 많고 힘을 모았다 이거예요. 힘을 모았다. 예, 힘을 모았기 때문에 예, 쉽게 죽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았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걸리면은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 가더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 매집 힘을 길러놨다. 누가? 에코프로가. 그래서 여기서 121선 돌파할 가능성이 지금 무지하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번에 여기만 하더라도요. 121선이 막 70만원 이렇게만 할 때만 하더라도 아, 저기까지 올라가면 맞고 떨어지겠는데 이제 이랬는데 지금은 시간이 또 한 달이 흘러가지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오면서 딱 이렇게 아주 그냥 이평선 밀접시켜 놓고 이쁘게 올립니다. 이게 안 가면 이 차트가 안 가는 차트고 이 주식이 안 올라가는 주식을 이따위로 만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120일선을 막고 떨어졌다가 오르던 아니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뚫던 어떠한 것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그게 정상이다. 그래야 차트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는 차트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에코프로 66만원에 있는 120일선을 넘어가면 120일선이 그동안 강력한 저항대였는데 이제 뭘로 바뀌어요? 지지로 바뀝니다. 지지. 120일선을 이제 돌파를 하면 저항에서 이제 지지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누가 딱 목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 살짝 보이죠?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이제 여러분 중심선 다들 받아 가셔가지고 예 설치 많이 하셨죠? 자 여기에 중심선의 가격이 오늘은 75만원인 때인데 자 요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가 이제 4월달이 되면은 어디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4월달이 되면은 딱 70만원까지 내려요. 이봐요. 딱 중심선이 와있죠? 여기 가격이 얼마예요? 라운드 피겨 가격이 70만원대입니다. 자 70만원대가 이제 120일선 여기 봐요. 요 120일선이 이제 넘었죠? 요 요게 120일선이에요. 그죠? 120일선 넘고 여기 위 여기 빨간 요거 요게 뭐예요? 요게 중심선이에요. 그죠? 중심선까지의 이격도 120일선을 이제 살짝 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요렇게 넘었다고 칩시다. 요렇게 넘었다 그러면은 여기 중심선을 막고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게 되면은 70만원에 있는 바로 중심선도 재돌파할 수 있다. 자 요런 그림이 이제 그려질 것이다. 자 요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이 얼마예요? 29만 1000원입니다. 오늘 5%가 넘게 장중에는 7%가 넘게 예,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중심선 넘었으니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진짜 신기하죠. 어떻게 정말 이 중심선은 가격이 27만원대인데 여기서도 27만원인데 딱 찍고 떨어질까? 여기도 똑같은 자리에서 딱 찍고 떨어져. 그리고 나가지고 요번에 중심선 돌파를 하는 듯 하니까 예 요게 바로 돌파를 못하니까 하루 쉬었다가 가고 또 하루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올랐다가 여기서 쉬죠. 요 핑크색 중심선에 붙어서 그 다음에 조정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 이때의 120일선이 완전히 완착을 하죠. 안착한 다음에 요런 캔들이 나오는데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요렇게 급등세가 나와줬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한 7%짜리 오른다 그래가지고 예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이제 위에는 거칠 것이 없어요. 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텅 비었어요. 그죠? 그만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에코프로 BM이 오르는 게 왜 올라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죠. 뭐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이제 3천억 돈 들어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투자가 되면은 실적 부분도 또 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코스피로 이전. 이게 핵심이에요. 코스피로 이전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갔다가 자 이제 내일 모레 코스피 이전, 근데 코스피 이전 날짜가 잡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공고가 나게 되면 예. 공시가 딱 나게 되면은 날짜가 픽스가 됩니다.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날짜가 확정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가가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거를 여태까지 웬만한 종목 한 99%는 이전한다 할 때까지 오르고 이전 그러면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돼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오르다가 물론 뭐 전고점까지 다 커버시켜주면 좋겠지만 일단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딱 중심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